안녕하세요. NCJ 에듀케이터 이수진입니다. 저희 오늘은 좀 제가 항상 왜 크리스마스 내일 막 한참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겨울스럽지는 않으면서도 간단한 마블 이용한 네일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제 손에다가 마블 네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양손 다 하려면 좀 뭐랄까 이제 반대손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원콧 바르고 라인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마블 네일 오늘 함께 해 볼게요. 일단 피니셔를 해서 사전 작업을 해 놨고요. 프레퍼레이션은 된 상태에서 NCJ 베이스 젤을 준비합니다. 저희 무자극 베이스 젤이라서 이물질 정돈 후에 유수분 정리만 하시면 이렇게 바로 베이스 젤을 발라주세요. 꼼꼼히 발라주시고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베이스 젤 바른 후 저는 G2 12번 글리터 라인을 준비할 거예요. G2 12번 글리터 먼저 전체 풀콧 진행할게요. 이렇게 저희 글리터 라인은 약간 점도가 높아서 이렇게 붓대를 먼저 닦아주시고 이렇게 닦아주면서 나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리터 함유량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닦아놓은 붓대에서 나온 아이만 살짝 떠주세요. 큐티클 라인부터 맞춰서 전체 큐티클 라인을 먼저 맞춘 후에 데리고 내려갈게요. 쓱쓱 바르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입자가 빡빡해서 풀코트 가능한데요. 저는 원콧으로 베이징만 깔고 또 다른 작업을 할 거라 요 저희 G2 12번 글리터는 이렇게 원콧만 진행할게요. 에메랄드빛이라서 되게 여름에 또 푸른 바다로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오묘한 컬러를 내기 위해 바탕 작업으로 원콧 진행했어요. 30초 큐어 할게요. 네, 이렇게 저희 그 다음에 NCJ 호일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G2 12번 글리터 풀콧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호일. 저는 약간 골드 브라운 느낌인데 완전 골드가 아니고 오묘하게 컬러 섞인 이 아이를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핀셋을 이용해서 저는 약간 짜잘하게 뜯어줄 거예요. 뜯어주고 이렇게 왜 소량의 미경화가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얹어서 저는 밀어줄게요. 좀 찌글찌글하게 해서 이렇게 눌러서 퍼뜨려주세요. 워낙 얇고 고와서 이런 식으로 퍼질 수 있고요. 조금 더 허전한 빈 공간에도 살짝 떼주시고요. 그 아이들도 이렇게 핀셋으로 밀면서 자기가 자리 잡을 수 있게 약간 찢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눌러주세요. 거의 저희 글리터 라인은 미경화 거의 남지 않지만 이렇게 얇은 호일을 밀착될 만큼 극소량이 있어서 다른 작업 필요 없이 이렇게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스티커 작업이나 라인 작업 같은 경우는 미경화가 없어서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만져보시면 미경화가 없는 게 아닌데 드로잉이라든가 디자인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만 남습니다 라고 했는데 호일 같은 경우는 워낙 얇아서 이렇게 다시 밀착할 정도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준비한 글리터는 이렇게 G2 30번 글리터를 이용해서 약간 굵은 입자 느낌을 낼 거예요. 오늘 아트는 사실 제가 지금 반대손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반대손도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글리터들 이용해서 그냥 바르고 붙이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준비해봤어요. G2 30번 글리터입니다. 얘도 붓대는 닦으면서 나와주시고요. 이렇게 닦아서 나온 다음에 여기 닦아놨던 글리터만 살포시 떠주세요. 이렇게 이용해서 반대손에도 발라주실 건데요. 양이 너무 많으면 덜어서 저희 글리터 함유량이 많으니까 정량만 예쁘게 놓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약간 호일이 보이게 안 보이는 곳에 놓을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그냥 호일을 붙여놓고 다음 글리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렇게 호일이 전혀 밀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대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 또 바르는 작업까지 되시면 이 상태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30초 큐어 했고요.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글리터랑 호일을 막 겹쳐서 바르기만 했는데 이렇게 셀프 레벨링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서 그냥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또 저희 코팅젤의 장점을 보여드리면서 또 약간 이렇게 투명하게 깊이감을 주기 위해 코팅젤 전체에 한번 원콧 발라줄 거고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처럼 코팅젤을 이용해서 전체 원콧 하시면 오버레이가 전체적으로 됩니다. 코팅젤도 붓대는 모두 닦아주시고요. 저희가 파츠를 붙일 수 있게 점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서 끝에 모아서 이렇게 저희가 탑젤 바르듯이 또는 베이스젤 바르듯이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원콧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탑젤과 베이스젤 같이 그냥 바르는 것만으로 전체 오버레이가 되고요. 이렇게 오버레이 후에는 저는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컬러를 이용해서 또 약간 풀어지는 느낌을 줄게요. 전 두 가지 컬러 저희 C10번 떨굴 거고요. 만약에 저처럼 발라놓고 시술하시기 불편할 땐 떨궈놓으면 좋겠죠. C10번 살짝 떨궈주시고요. 그리고 C27번 얘는 브라운색이에요. 그래서 떨궈놓겠습니다. 두 가지 컬러를 떨궈놓고 저는 브러쉬도 이렇게 저희 아트 브러쉬 세트에 롱라이너 하나와 세필 하나를 준비했고요. 저는 세필을 가지고 그냥 툭툭툭 찍을 거예요. C10번 컬러예요. 옆에 서브 컬러로 C10번을 썼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찍어서 번질 수 있게 반대손까지 전체를 할 수 있게 그런 아트를 제가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또 코팅젤과 지금 큐어가 안 된 상태에서 믹싱 되면서 자연스럽게 색을 퍼트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좀 더 오묘하게 퍼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롱라이너 이용해서 C27번 컬러도 브러쉬에 묻혀주세요. 얘는 정말 풀콧하고 찍고 터치해주고 이렇게 쓱 지나가 주시고요. 약간 중심선이 생길 수 있게 이렇게 내려가 주세요. 그리고 또 큐어링 되지 않은 코팅젤에서 이렇게 오묘하게 좀 퍼지면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풀어줄 시간을 주면서 원하는 곳에 더 퍼트려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 가지 컬러까지 믹싱이 됐으면 30초 큐어 할게요. 저희는 미경화가 남지 않는 NCJ 탑젤로 마무리 해줄게요. 이렇게 전체를 또 저희 탑젤로 큐티클 라인부터 꼼꼼히 반대손을 마무리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바르고 데코 붙이고로 끝낼 수 있게 혼자 제가 양손을 하기 위해 준비한 아트예요. 이렇게 탑젤까지 바르시고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탑젤까지 마무리해서 아트가 끝났고요. 오늘 이렇게 세트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세트 완성하는 데는 네 가지 컬러 이용했어요. 자, 차트판으로 보시기 편하게 저희 C10번 지금 여기 제가 바른 컬러인데 이렇게 원콧 색깔 보실 수 있어요. C10번 컬러인데요. 지금 소지 손톱에는 일반 탑젤을 발랐고요. 그 약지에 무광탑을 발랐어요. 저희 NCJ 매트탑으로 무광 느낌을 이렇게 잘 살려서 세트에 포인트를 주면서 이 두 가지에는 제가 사용했던 C10번 컬러와 그리고 27번 약간 브라운인데 짙은 브라운 컬러 거기다가 글리터 라인으로는
저희 처음에 G2 12번 글리터, 약간 에메랄드빛 글리터를 전체에 제가 지금 한 아트에 깔았고요. 그리고 G2 30번을 포인트 주고 호일과 함께 위에 두 개 C라인의 컬러 두 개를 믹싱해서 만들고, 이렇게 데코는 제가 지금 검지에는 너무 과할까봐 하지 않고 할 건데, 지금 옆에 사이드에 데코되어 있는 원석 느낌이에요. 원석 느낌으로 이렇게 저희 메탈 원석들을 이용해서 포인트로 오늘 완성해 봤습니다. 지금 이 아트 같은 경우는 전체 그냥 풀콧, 양쪽 손을 모두 바를 수 있고, 글리터 포인 메인 아트도 그냥 글리터 풀콧, 그리고 나머지 컬러들 쓱쓱 발라서 번지는 효과를 이용해서 완성할 수 있는 바르고 붙이는, 이렇게 두 가지 기법을 할 수 있게 편하게 한번 세트를 반대손을 해봤어요. 저희 항상 고민이 반대손이잖아요. 이렇게 오늘의 아트 완성했습니다. 짜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한 마블레이를 손에 함께 해봤어요. 원콧만 바른 컬러에서 포인트 한두 개만 이렇게 글리터와 컬러의 풀어짐을 이용해서 마블레일로 해서 데코만 포인트를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사실 약간 뭐 2D나 데코라든가 입체형을 좋아해서 좀 많이 올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블레일만 포인트 주셔도 좋고, 저처럼 이렇게 원석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Get down.